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이 시간에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셨어요. 한주 마무리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재원 연구원님은 항상 이 자리를 지켜줘서 전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마감 시황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최 연구원과 함께 오늘의 증시에 대한 흐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에 상승폭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스몰 딜이 점점 이제 구체화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까닭인데요. 특히 이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첫날 중국과의 협상을 두고 뭐 매우 잘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제 중국 류허 부총리와 이제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뭐 했다고 언급을 하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에 따라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역시 좀 높아졌고, 이 까닭에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990원을 하회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와 더불어 기관 투자자 역시 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을 계속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은 뭐 환율 외환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좀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오히려 좋은 쪽을 우리 연구원님 많이 찾아주셨네요. 예. 자, 그럼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나 이슈들은 어떤 걸 점검을 하셨나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이제 11일이 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10월에 1월 1일부터 이제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은 이제 131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8.5% 감소하였는데요. 이제 품목별로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마이너스 27.2%, 그리고 석유 제품, 선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이제 그 수출이 좀는 품목으로는 이제 승용차가 15.9%,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가 이제 52%가량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이제 업종들이 좀그 수출의 개선세를 보였고요. 반면 이제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무역 갈등을 좀 빚고 있는 일본과의 수출액이 8.2% 증가한 반면 수입이 23.8% 감소한 것은 뭐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발표가 됐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지표였는데요. 네. 간밤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0.1% 이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좀 하회했습니다. 또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월과 비교해서 0.1%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이었던 0.2% 증가를 조금 하회하면서 그 전날 발표가 됐던 이제 FOMC 의사록에서처럼 이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했었던 지표들 중심으로도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을 좀더 자세히 해볼까요? 서 팀장님과 함께. 아유, 행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가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셔서 보시면서 점검을 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셨어요? 미중 무역 분쟁? 아니, 무역협상? 분쟁 게 일이 아예 붙었어요, 얘기가. 예. 그런 부분일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흐름도 이게 장중에 예전에 우리 그 한글날 전날 미국 증시가 한 1.1~1.7% 빠졌잖아요. 네. 그때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그 대체대조표 확대를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죠. 그리고 나서 그 파월 연준의장이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경제 지표는 아니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그 말을 하면서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훅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뒤로 좀그 다음날 미중 무역 협상 기대 때문에 또 올랐다가 슬슬슬슬 아직까지는 뭐 스몰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11시에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에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죠.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터키 이슈가 불거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게 나왔죠. 뭐냐면 오늘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야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옵션 만기일 때문에 네. 빠진 거고 네. 그걸 뺀다 치면 미국 증시 마감 후에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아니 중국이 일찍 뭐 간다 뭐 어쩌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날 다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그게 다시 한번 재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있냐면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갑자기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니까 아, 새로운 내용인갑다라고 하면서 매물이 투자됐던 거였죠. 시간외로. 그랬다가 뭐 백악관에서는 그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낙폭을 좀 축소했었고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네, 뭐 통화 그 관련돼가지고 위안화 뭐 절상과 관련돼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뭐 15일 날 있을 관세 그 취소 부분 그 $2,500에 대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는 등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승폭은 확대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트위터를 남기죠. 나 뉴욕 만날 건데 툭 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번엔 뉴욕이 중국하고 협상 잘 되고 있어. 툭 튀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뒷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말씀을 드려서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근데 그 앞에 발언이 그 보도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스몰들은 가능하지만 스몰들 이후에 핵심 안건들에 대해서는 협상의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당연한 거죠. 누구도 완전한 딜을 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네. 보도가 나왔는데 호재성 있는 부분들은 빼고 나쁜 것만 보고 그러면서 매물이 출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파월 연준의장을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새로운 보도가 나오든 과거에 나왔던 보도가 나오든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시장의 변화를 줄 만한 보도가 나오면 상승과 하락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뜬금없이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오늘 같은 네. 경우야 원화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 이것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불거지고는 있지만 그런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스몰딜이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후반에 좀 더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네. 중국 증시도 그랬어요. 중국 증시도 보면 어땠냐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지만 장중에 좀 하락을 해요. 왜 하락을 하냐면 그 최근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튀고 올라가잖아요. 이 튀고 올라갔던 요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하고 류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것도 뻥카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내일 새벽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2시 45분에 만나기로 했고 그다음에 현지 시각으로 4시 10분에 그 류허가 기자들과 그 만남을 가지기로 했다. 그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만나는구나라는 일정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응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나고 기자를 만나서 한다는 뜻은 스몰 딜은 거의 뭐 뭔가 딜은 있었다는 얘기, 뭐가 성사가 된 게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이쪽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만 하더라도 0.2%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죠. 0.3% 0.4% 이 정도로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자꾸 흐려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뭐 오늘 이게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시간 조절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변한 건 없네요. 이제 연준 쪽에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시장을 소위 들었다 놨다 했다는 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